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박시연입니다. 아, 박시연 씨는 이번에 닷지마을에서 남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역할로 나오셨는데 지금 여기 너무 멋진 분들이 많으신데 어느 분의 마음을 흔들고 싶습니까? 아, 여기 너무 멋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오늘 밤은 김광우 씨의 식객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박시연 씨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네. 그러면 올해는 특히 신인 여우상 후보들의 경쟁이 아주 치열했다고 합니다. 제29회 청룡 영화상 시상식 신인 여우상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미스 홍당무 서울. 그 전에 이혼도장 찍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식객의 이하나. 김진실. 용의지 좀 있으신 한예슬. 일단 돈이만 먹어주니까. 신기전의 한은정. 미스 홍당무 한우스레. 나 때문에 이혼한대요. 네, 그럼 신 여우상 그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갈지 저 박시연 씨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29회 청룡영화상 신인 여우상. 용의지도 있으신 한예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한예슬 씨는 신세대 연애 지침서 용의지도 있으신에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자 신미수 역을 맡아 1인 4역을 방불케 하는 매력적인 연기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신인 여우상을 수상하신 한예슬 씨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주 아름다운 드레스로 오늘 이렇게 나오십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더 아름다워 보이시네요. 자,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자, 한예슬 씨, 자,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예슬입니다. 아, 정말 오면서도 기대는 했지만 정말 이렇게 막상 받게 되니까요 정말 하늘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올 2008년은 정말 저한테 너무나도 뜻깊은 한 해가 된 것 같고요.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고요. 정말 다시 또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나에게 또 다른 한 해가 올까 불안하기도 하고 또 이런 사랑이 외면당했을 때 내가 절망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앞서서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행복한 순간 마음껏 즐기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순간 저랑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좀 많은데요. 일단 영화를 같이 저와 촬영해주신 박영지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를 빛나게 해준 동료 남자 오빠 배우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스타파크 식구들 이지영 대표님을 비롯해서 저의 모든 투정 다 받아주시는 한욱 팀장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한예슬 씨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의 감동 오래 기억하시고요. 앞으로도 매력적인